참 오랜 세월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.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대업이 무엇이오? 우리의 오랜 숙원인 요동을 정벌해야지요. 웬일이야? 나 이방원회다. 공화국께서 여긴 어인 일로. 나도 술 한잔하러 왔소이다. 소신이 한잔 따라 드리지요. 참 오랜 세월 삼봉과 함께 했는데 삼봉과 일이 술을 마시는 건 처음인듯 싶소.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오느라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지요. 그대가 나를 제낀 건 아니고요. 새로운 나라 조선의 임금은 어질고 어진 사람이어야 합니다. 방석이는 어질고 어진 사람이고 나는 모질고 모진 사람입니까? 그건 누구보다 정한대군께서 잘 아실 텐데요. 삼봉! 대답을 잘해야 할 것이오.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? 당연히 조선 백성들의 나라지요. 삼봉 정도전의 나라 아니고요. 제가 조선 건국에 일조했지만 한 번도 그리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. 참으로 실망스럽소이다. 한구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구조를 기용해서 한나라를 개창했다? 이딴 소리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건 목숨이 아까운 게요. 그때 그 말을 할 때 제 목을 치시지 그러셨습니까? 한구조가 장자방을 이용했기 때문이요. 장자방을 이용해서 새로운 나라를 개척하기 위함인데 그 대업을 이루지 않고 어찌 장자방을 쳐낸단 말이오? 이제 대업을 이루셨다 생각하십니까? 그리 생각하신다면 제 목을 치시지요. 대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요. 그대가 이 대업을 완수할 수 있겠소? 삼봉, 그대가 나 하륜 우습게 봐서 그대 30년 공업이 이리 무너지는 게요.